오늘은 말이야 드디어 일곱 교회의 비밀이 밝혀지는 나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든다. 일곱 교회의 비밀. 뭔가 이 스펙타클하고 말이야. 왠지 영화 볼 것 같아. 그러게 영화를 보여줘. 오늘 영화 갈라. 영화 너무 좋아한다. 아 보여줘. 아유 진짜. 보여줘. 예, 네, 잘 지냈어요? 네. 아, 복습들 다 했습니까? 네. 아, 복습. 오태근 학생은 왜 이렇게 답이 시원치 않아요? 아니, 그냥 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일곱 교회 이름. 오태근 학생. 에서의 아버지가 무슨 빌라에 살지? 두사 빌라. 아, 두사 빌라. 아이, 참. 에베소. 서가모 에서 보 아니 보 서가모가 아, 서가모가 아니 소모나 버가모 그다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 겨우 맞췄네 백원경 학생 한번 어 잠깐만 에베소 해야지 옳지 아 서모나 그렇지 어 두아디라 버자 어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아 라오디게아 옳지 우리 상훈 학생 좋아 에베소 어머나 아니 어머나 어머나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손들고 서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빌라델기야. 어머, 뭐 빌라델기야? 나 영어에 약해. 혀에 살이 쪄서. 영어. 디아볼로. 디아볼로. 앞 글자는 다 외웠습니다. 자, 앞 글자만 얘기해봐요. 에서보 두사빌라. 그러니까 그 앞 글자 따가지고 일곱 개 쭉쭉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에베소. 그렇지. 허모나. 예. 버 버. 버가 뭐지? 버거. 버. 자, 여기 앞에 보고. 버. 버. 버벅거리지 말고. 버마? 버마. 그거 넘어가고요. 옳지. 그 다음에 버마. 두. 두루. 뭐지? 자, 다음. 네. 예. 우리 방경님 학생.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옳지. 그렇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옳지. 그렇지. 아. 네. 사고나 쓴지 외울 수 있죠? 아, 그럼요. 네.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지. 제대로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시간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 일곱 교회 비밀이 뭔가요, 목사님? 네. 자, 선생님이 져야지. 자, 지난 시간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이라는 숫자에 수식된 내용들을 여기에 상징이 뭐냐? 네. 자, 우선 일곱 뭐예요? 촛대. 촛대. 그렇죠. 촛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1장 20절에 보면 해석이 나오죠? 네. 이건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일곱 별. 이거는 뭘 얘기해요? 일곱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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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라고 돼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천사. 천사. 앙겔리오. 이 말은 곧 천사라는 번역에 가깝다 그랬죠. 네. 근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종이다. 네, 종이다. 종이면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네. 교회를 돕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이기 전에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나팔 소리. 옳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등장할 때는 세 가지 경우에 나팔 소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사훈 학생. 전쟁, 왕의 출현, 축제. 옳지. 아, 그거만 어렵다니까. 전쟁 외워보세요. 왕의 등장.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축제. 축제. 근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는 이 셋 중에
두 가지 추경과 축제. 축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 원태근 학생.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의미였는데 네. 왜 중요하냐? 그것은 계시록이 곧 심판 이것이 아니라 옳지. 예. 축제. 예, 왕의 등장과 함께 축제가 있다라는 지금 도미티안 황제 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이 있었죠. 환난과 인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래요. 요한. 예. 요한 자체도 지금 밧모섬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밧모섬.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곧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시면 당신들 앞에 영원한 하늘 축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심판이 등장을 하지만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아니다. 없는 심판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서론을 끝내고 이제 그 유명한 터키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상원 학생, 네. 일곱 교회 한번 외워보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옳지. 사대, 빌라델기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지? 드. 두삼이야. 두아디라. 예. 자,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세요. 예, 다음 시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강, 일곱 교회의 비밀,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1절서부터 우리 이제 박영림 학생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7절까지. 오늘은 7절까지만 좀 다루겠는데 오늘 공부 내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인데 우리 지난 학기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이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에베소. 에페소. 종교. 다시 말해서 사상, 철학, 문학, 변증, 수사 이런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의 이 중심 도시예요. 게다가 여기에는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학생 한번 대답해 봐. 이 에베소 도시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예, 서원이요. 옳지, 서원도 맞아요. 예. 투란노 예. 서원이라고 그랬죠? 예. 자, 서원 말고 또 더 유명한 게 있었어. 아, 거긴 제가 없었는데요. 그때 없었어요? 예. 힌트요. 아, 아데미 신전. 응, 나야, 나요. 아, 예. 아데미 신전. 그, 예. 엄청난 신전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종교의 중심지.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은 누구를 숭배하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로마 황제. 그래서 이 신전 하나를 말하자면 유치를 하면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반사 이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각 큰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라는 표면적 이유가 있지만 그 실질적인 이면의 내용은 뭐예요? 경제 논리. 왜냐하면 이 신전 속에서 벌어먹고 살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몇만 명이 금장색을 만들어서 팔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전 유치 작업이 엄청났어요. 가장 격렬했던 데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런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변증과 수상 이런 중심 도시였어요. 자, 그거를 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여기엔 누가 복음을 전했나요? 누가?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 예. 전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자, 우리 한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다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우리 백용경 학생. 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에 이 에베소 복음 전도에 동역했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이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다음에 1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을 넘겨서 19장 10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교차돼요. 처음에 칭찬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 책망도 있어요. 오늘 이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뭔가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아니, 본문으로 다시 가서 계시록 2장 다시 갑니다.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라는 말은 안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이. 뭐예요? 천사. 예,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전능자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적 개념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전부 다 저주받은 존재 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더 열등하고 오른손잡이가 더 우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문학 표현이다. 네.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이 붙잡고라는 말도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졌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손에 이게 붙잡혀 있어요?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 그리스도의 손에 뭐가 붙잡혀 있어요? 교회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인간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결국 확고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바로 예수.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교회. 자, 그건 어디서 어떤 본문이 증거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1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또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붙잡고 일곱 교회 사이로 지금 주님이 다니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 돈 있는 사람이 행세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세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이 중요한 위치가 자꾸 흔들리고 변질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돼요. 네. 자,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환자라 그래요. 아, 네, 환자. 그걸 환자라 그럽니다. 네.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를. 그러니까 교회는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교회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지위를 따라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이고,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자, 성경을 보세요. 2절. 내가 여기 누가 읽냐면 김성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여기까지는 뭐예요? 칭찬. 자, 칭찬이에요. 근데 이 칭찬의 내용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찬받았던 내용이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뭘까? 조금 오늘 표현에는 사실 추상적으로 표현해 있어요. 네 수고, 또 네 인내,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랫절에 조금 더 본문을 문맥에서 읽다 보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 내용이 뭔지? 드러나요. 어떤 내용이 드러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을 우리 방경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니골라 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니골라 당. 아, 이 니골라 당은요. 여러분 혹시 니골라라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네. 니골라. 어디서 들었어요?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어디서 들어? 교회.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들은 기억 안 나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김상훈 학생 표정 보니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몰라서요. 그 니골라. 그 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그 이게 바울하고 이게 그 교회에서 바울하고 그 다들 이렇게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바울하고 세울 때. 아니 그러니까 바울 및 여러 사람들을 세울 때. 아니요. 자 뭔가 이제 희미하게 알고 있긴 한데 구체적이질 않아요. 사도행전 6장을 빨리 여세요. 우리 어태근 학생. 자, 4절을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쭉.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자, 거기 누가 나옵니까? 니골라. 이 사람이 후대에 변질이 돼서 하나의 거짓 교사 대열에 이탈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넘기고. 니 골라라는 말은 너 골라라 그 말이 아니고. 니 골라라는 니콜. 그 다음에 라예요. 니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명하다. 전명이라는 말 아시죠? 네. 라. 이게 라오스라는 말을 약해서 부르는 거예요. 라. 라오스라는 말은, 라오스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백성이 돼요, 백성. 이해가 돼요? 네. 이거를 잘라가지고 약하게, 그러니까 생략해서 부르는 표현이 라. 이 라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러면 이걸 니콜라 하면 뭐가 돼요? 백성을 점령한다. 이게 이제 니콜라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이 구약에
누구의 이름과 같은 얘기냐면 발람. 발람 기억합니까? 네, 안 합니까? 발람 기억하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니콜라라는 사람이 작당을 하고 변질이 돼서 거짓 교사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요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아주 폭풍 같은 어려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백원경 학생. 네. 29절.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거기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예언처럼 말했던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내용을 예언했어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니골라다. 니골라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니콜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다고요? 백성을 점령하다. 잡아먹는다 그 말이. 그럼 이 니콜라당이 이때 당시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미리 예언을 하신 건가요? 있었죠. 바울이 이 당시는요, 목회 환경이 오늘날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만세 반성 마냥 계속 눌러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복음 전할 때는 5만 대 흩어져 있고 사람은 적고 하니까 2년, 길어야 3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또 다른 데로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양떼를 부탁할 때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과 기독교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복음을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변증을 듣게 만들어야 거기에 따라 수입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가진 온갖 궤변과 철학과 논리력과 수사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꼬이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반사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같은 아류의 오해를 받을까 봐 자비랑 선교를 한 겁니다. 그게 옳아서 한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잘 정상적으로 믿는 교인들 교회에 들어가서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궤변을 들어놓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을 해요. 이게 천지에 깔려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니골라당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칭찬받는가 하면 계시록 2장을 다시 가보세요. 이제 그 배경을 잘 알겠죠? 네. 이 칭찬의 내용이 뭔지. 네. 자, 2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진리의,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무슨 전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지금도 가장 심각한 전쟁이 무슨 공산당이 쳐내려와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 그러니까 이 성서학당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똑바로 배워야 돼요. 네. 네? 그래 우리 시청자들도 이 공부를 정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진리전쟁입니다. 이 진리의 제일 적이 뭔지 아세요? 외부였던 공격과 위협이 아니에요. 휴메니즘이에요. 휴메니즘. 그 다음에 윤리도덕. 이걸 복음에 이런 걸 자꾸 섞어가지고 절대 주권에 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흐려놔요. 이건 사실상 강단의 위기로부터 이런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서 저런 진리의 혼탁한 문제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우면화되는 그 시도를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렵더라도 수업 빠지지 말고.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은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거의 매주 100%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습 복습하고. 그래서 그래야 이 선생님도 함부로 대강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상훈 학생이나 저 어태권 학생이 자꾸 따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제가 긴장하죠. 근데 뭐 물어도 대답도 잘 못하고 일곱 교회도 잘 못 이해 못하고. 다음 시간에 왜 와요? 내가 아, 오늘은 가라앉아서 가라앉아서 예쁜 아기가 생겨서 피곤하세요. 이해를 하고 피곤하세요. 봐줍니다. 아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순회 복음 전도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 예.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영지주의자들. 네. 예.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큰 또 신학의 한 그 아류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진 않겠어요. 자, 3절을 봅니다. 3절. 3절을 우리 방경님 학생 읽어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이것은 앞에 2절에 대한 에베소 교회의 태도, 진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냈는가에 대한 그 칭찬이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칭찬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 책망이 있었어. 이게 중요한 책망이에요. 자, 책망을 오태권 학생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네. 근데 이 말도 결국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도 첫대를 옮기겠다. 그럼 첫대를 옮기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둘째가 아주 그 어린아이 때인데 얘가 그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애가 밥 안 먹고 빼짝 말르고 있으면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속상하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제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자 빨리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고개 돌리고 안 먹고 또 맨날 입원하고 아프고 화가 나가지고 너 안 먹으려면 나가! 그랬어요. 엄마들 화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먹으려면 너 나가. 네. 그러니까 지금 문 따고 나가더라고요. 지가요? 네. 나가요? 네 살짜리가 문 따고. 이게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왜 그래 진짜. 정신 차려 정신.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귀 하나 들은 거못 알아들은 거못 알아들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말귀가 아니라.
그건 이제 사운드를 들은 거지 말귀를 알아들은 게 아니지. 그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너 밥 안 먹으려면 나가. 그 말은 나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발 밥 좀 먹어라. 네. 예?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촛대를 택한 백성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고 이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네. 이거는 이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면의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성경을 보세요. 근데 책망의 내용이 뭐였어요, 오태근 학생?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자, 아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이 뭐였죠? 게으르지 않았던 거. 인내하고. 잘 생각하세요.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아까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내용은 하나예요. 진리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맞죠? 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붙들었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이게 뭘까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네.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중요하다 강조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그 진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예, 없어요? 예, 예, 맞아요.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맞아요. 온 교인이 주석을 달달 외울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한번 설교한다는 게 너무 엄청나고 무서워요. 한번 틀렸다 하면 좀 험한 얘기로 박살이 나요. 어떻게 목사님이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막 소 염을 터는 소리를 내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 진리가 향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또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가 중요해요, 상훈 학생? 왜? 그 진리가 왜 중요해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답을 하라. 아, 대답이요? 네. 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진리가 갖는 목적과 방향성의 내용, 인간에 대한 사랑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진리만 붙잡고 그 진리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껍데기만.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습니까? 틀립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라고 준 이 책을 가지고 칼싸움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장로교만 해도 몇 종파가 됩니까? 몇 교단이 됩니까? 세알일 수가 없이 많아요. 그 전부 나름대로는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갈라진 교회. 그래서 상대방을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건 진리가 갖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냐면 잘 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진단해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자기의 출발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자기 성찰.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손 이런 단어를 써요. 메타노에손. 이 단어는 뭐냐면 회개하라. 이 말은 말하자면 단숨에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예? 언제 내가 언젠가는 돌아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깨닫는 즉시. 그렇지. 즉시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즉각하는 게 참 순종입니다. 네. 맞죠? 네.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이거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는 아니다 싶으면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메타 노에손이 갖는 오감이에요. 이 단어가 갖는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로 행위를 가져. 처음 행위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참 사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그 진리 속에 담아진 내용을 실현하고 구현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수백 번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상대방 칼질하고 상대방 찌르고 확 상처내고 막 몸을 주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상훈 학생한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5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우리 저기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회개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 니골라당이 드디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초두에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대항하고 싸웠던 상대가 누구였어요? 니골라당.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그리고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 이제 또 애매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뭘까요? 마지막 7절이 중요한데. 네. 애매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와, 맞습니다. 주어 먹게. 자, 생명나무 열매가 뭘까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석을 정확히 해야 이제 계시록이 이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게 뭘까요? 말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를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서 구약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표현 나올 때는 반드시 성경이 뭘 지지하는가. 네. 이게 필요합니다. 잠언서. 네. 자, 잠언서는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네. 시편은 잠언서 앞에 있어요. 아, 그걸 몰랐어요. 자, 3장. 18절. 여기 우리 오태근 학생.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생명나무를 잠언서에서 뭐라고? 지혜요. 이퀄. 지혜. 지혜. 네. 보세요. 생명나무. 이게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잠언서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뭐를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지혜요. 지혜. 그렇지. 이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생명나무, 곧 지혜를 계시록 2장 7절이 설명할까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과 받았던 책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혜가 등장을 할까? 뭐 감이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떤 뭔가의 지혜라기보다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이 부분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어떤 지혜, 그러니까 균형 잡히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활용적인 면에서 이 지혜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물론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뭘 칭찬했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 굳게 붙잡은 것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뭘 책망받았죠? 첫사랑.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에
형식은 붙잡았는데 진리의 내용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진리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진리는 율법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이 말씀이 갖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구현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안 하고 이 성도들이 그 사랑의 실천은 없고 오직 진리만 뭐 나 성경 100번 읽었다. 그럼 막 명함에다가도 성경 100독 이렇게 써갖고 다니고 그게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리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 생활하는 거 보면 완전히 개밥그릇이라. 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냥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럼 그 사람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경시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근데 진리는 자기가 붙잡고 있다. 이건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2장 7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2장 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잠언서에 뭐라 그랬다고요? 지혜. 지혜. 지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리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참고 구절이 많지만은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언서를 다시 펴서 11장을 열어보세요. 잠언서 11장 30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진리 하다가. 예? 네. 그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만 하더라 그 말. 그 진리가 가는 목적과 방향은 지키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잊어버린 채 사람을 상처내고 사람을 칼질하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지혜가 등장해요. 생명나무. 오늘 혹시 공부한 내용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혹시 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이 생명나무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아멘. 그리고 아, 네. 오늘 숙제는 네. 없고 김상훈 학생 7교회 예, 예, 예. 하나만 숙제. 외우면 되겠죠? 예. 그럼요.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